반갑습니다, 여러분. 뉴저지에 사는 방금 소개받은 김영래 본부장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제가 한 30년 현지 회계사를 하다가 3년 전에 리타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은퇴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제 발로 멀쩡하게 제 고객들을 단계적으로 1년에 25% 다른 회계사한테 가라. 그 다음에는 50% 잘라가지고 다른 회계사한테 가라. 그리고 또 그냥 15% 잘라내고 지금은 저 우리 딸들이 의사들이고 이래서 자기 회사들이 법인이 있잖아요. 우리 아들도 잘 나가는 법인이 있고 이래서 우리 애들 그 택스를 내가 봐줘도 나는 이 경험이 아주 많은 회계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절세하는지를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거는 제가 취미 삼아 이렇게 라이선스를 기부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은퇴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회계사 잘 나갈 적에 모두 들어오는 비용에서 인건비하고 다 비용 지하고 미국 돈으로는 한 15,000불, 한국 돈으로 1,500만 불 정도 받던 수입이 지금 아토미에서 매달 15,000불에서 2만 불, 그래서 로얄 클럽이 된 거죠. 그래 보면은 굉장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냐하면은 회계사는 내일이라도 내가 가다가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든지 뭐 몸이 아프든지 아니면은 몸이 이제 어느 날 은퇴를 하든지 사고가 나든지 이러면은 그냥 바로 전문직도 의사든 변호사든 모든 독립계약직 다 포함해서 인컴이 지로로 가요. 근데 이거는 뭐 마르지 않는 샘물이 돼서 들어오는 수입이니까 정말로 정말로 이 값어치는 하늘과 땅 차이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 그 나누는 이야기 중에 강조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키 포인트가 세 가지예요. 예, 하나는 노동 인컴의 절벽. 이제 30년을 회계사를 하다 보면 정말 바닥에서부터 탑에 있는 잘 나가는 사람까지 그냥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세금 보고를, 그러니까 한국식으로는 연말 정산을, 그리고 이제 법인 택스 보고, 개인 파트너 뭐 이런 각종 택스 보고를 해오면서 이분들의 살림살이를 너무너무 오랫동안 챙기면서 그 상황을 잘 읽고 있죠. 그러나 그분들의 인컴이 95%가 다 뭐예요? 그냥 노동 인컴이에요. 내일이라도 뭔가가 something happen 생기면 그냥 인컴이 지로인 그냥 거기에 95%가 달려있는. 그래서 노동 인컴에 여러분들도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어느 날 똑같이 내 노후가 그냥 절벽 끝으로 떨어지는 거.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는 거는 왜 회계사가 다단계인가? 그 이제 이게 POD가 이제 Power of Duplic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복제. 그 Power of Duplication이 얼마나 처음에는 그렇게도 그냥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 더블이 돼 나가면서 나중에 그냥 산하에 엄청난 이런 그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 복제의 힘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그리고 애터미는 원리 사업이에요. 그냥 그 애터미 원리 사업 안에는 마케팅 스트럭처죠. 그 수익 구조를 그냥 읽어버리면은 그냥 게임 끝이에요. 그냥 그 원리를 순식간에 읽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서울대를 나왔는데도 6개월 동안을 미팅에 다녔는데도 수익 구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 나중에는 창피해서 물어보지를 못해가지고 더 그냥 속도가 느리는 사람, 뭐 다양해요. 어쨌든 애터미 원리 사업을 이해를 하는 이 부분들이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예요. 자유의 여신상이 저만치 멀리 내려다 보이는 허드슨 강변 강가예요. 그 제일 왼쪽 위에가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조감도이고 이쪽 코너에 제가 살고 있는데 오른쪽 위에는 이 커넬, 이렇게, 그, 운하처럼, 그, 이제, 이, 유러피안 스타일로 여기를, 이 동네를 지었는데,
제가 이제 이태리 갔을 적에 베네치아, 베네시스의 상인 베네치아를 본따 가지고 지은 게. 그래서 제가 이그 보드워크를 매일 저녁에 제가 걷는 강변 도로예요. 이게 아주 너무너무 뷰티풀 플레이스. 그리고 이제 왼쪽 밑에는 저희 콘도에서 이게 직진으로 보이는 게 맨하탄의 한눈에 이렇게 저 멀리 보여요. 근데 이제 지금 무너진 월트레이드 센터 110층 새로 지어진 그 오른쪽이 전부 다 맨하탄 다운타운 월가예요. 이제 오른쪽은 배들이 이제 이렇게 프라이빗 보트들이 이렇게 마리너에 정박을 해 있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또 눈을 뜨고 나면은 감사할 일 뿐이죠. 근데 이제 저 멀리 보이는 월가. 이제 대개들 사람들이 미국을 아느냐 그러면은 실제로는 미국을 잘 몰라요. 왜 제가 이 30년 이상을 미국을 살아도 이번 핵에서라도 미국을 안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미국은 엄청난 이게 금융 파워가 있는 정말 그냥 그런 데인데 지금 왼쪽에가 이제 월스트리트. 이 월스트리트 오른쪽에가 이제 월스트리트 장면이고 그 왼쪽 밑에는 에브리데이 이 증권 거래소 이 스탁이 트레이딩 되는 장면이고 제일 오른쪽 하단이 이제 이렇게 110층 빌딩이 있는 그 밑으로 모든 그 군이 그 컴플렉스가 다이 월가예요. 이게 세계 금융의 도시. 정말 전 세계에 유통되는 돈의 70%가 이 월가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인사이드에는 나름대로 이 증권 브로커들마다 또전 세계에 상장된 회사들마다 살아남기 위해서 업무와 술수가 그냥 판을 치는 정말 세계의 브레인들만 모여 있는 곳이죠. 그러나 여기 이런 데는 정말 금융의 허브라고 할수 있는 게이 지하 6층까지의 이야기 들으니까 여기 월가 6층 시큐리티 이쪽에 에이전트로 근무했던 사람 이야기를 아주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5만 원권 여기서는 5만 불짜리 이런 우리 손에 눈에 잘 맞을 수도 없어요. 뭐 그런 것들이 그냥 빌딩 안에 지하실에 그냥 꽉꽉 이렇게 개인별로 재산 관리하는 데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금괴 우리가 그냥 상상만 영화에 나오던 금괴와 이런 반드 채권들이 그냥 이 안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거기가 이게 월가예요. 이게 이제 미국이 얼마나 이 GDP가 크냐 하면은 이 중국이 금융권 전 세계에서 2위라고 그러는데도 GDP가 16.64 트릴리온. 근데 미국은 22.68.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을 제대로 아느냐. 이런 달라스 같은 시골 이 도시 한 개가 서울 전체 예산을 넘어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데가 미국이라고 아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냥 우리가 뉴스에 나오고 미국은 그렇게 그냥 세계 1위 국가라고 할수 있지만 우리 미국을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햄톤이라는 거가 미국 전체에서 가장 부자가 사는 롱아일랜드 4시간 가는 거리에 햄톤이라는 카운티가 있는데 거기는 피치가 무려 100마일. 그러니까 지금 서울서 부산 가는 거리가 그 아름다운 피치가 깔린 그 타운 전체가 보통 집한 개가 3,500만 불에서 1,000만 불 이상 되는 거.
이건희 씨가 지난번에 집 내놓은 게뭐 260억인가 어쩌고 뒤라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런 그 어마어마한 데가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냥 미국을 좀 안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더욱 겸손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제가 그 월가를 이야기를 곁들여서 하는 거는 부자들은 여기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런 그 비즈니스와 인베스터 이쪽에 90%가 이쪽에 이 돈이 다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전 세계에 그냥 이 10%가 이90%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그냥 이런 이제 비즈니스하고 인베스터 쪽에 손이 다 몰려 있다는 거지. 왼쪽에는 끝도 없이 열심히 제일 열심히 일하는 임플로이들, 이 직장인들이죠, 봉급쟁이, 이런 이제 셀프 임플로이드 이렇게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90%는 그 가난하고 그냥 이게 뭐 그냥 돈좀 부자라고 그 도토리 키자기식으로 내가 빌딩 몇개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부자들이 눈에는 전부 다 그냥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그냥 이 개미 학구방 이런 이런 그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가난한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이 안에는 엄청난 자본주의의 모순도 깔려 있지만은 이런 거를 국민학교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단한 사람도 이거를 갖다가 여기에 B나 I로 갈수 있는 거를 이렇게 가르쳐 주지를 않는데요. 왜냐하면은 피라미드 형태로만 있어야만 차장, 부장, 뭐 임원 하는 식으로 군대 조직도 모든 조직이 피라미드로 돼 있어야만 우리의 주주들은 그냥 돈을 송두리째 다 움켜쥐기 때문에 특히 유대인들 이 가르쳐지를 않죠. 나 이제 여기서 그래서 직장인들은 끊임없이 탈출을 해가지고 자영업으로 해보려고 이 탈바꿈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자영업자는 또 그냥 좀더 사업이 큰 사업자라고 하는 건 얘기는 500명 이상 되는 거 일로 그냥 이 저기를 출하이를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 이 사업가들은 여기서도 돈 그렇게 버는 건 아니에요. 비즈니스 큰 비즈니스라는 게이 사람들은 돈을 벌면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이런 이 선물거래 이런 주식, 증권, 채권, 이런 쪽으로 전부 다 선물거래 쪽으로, 인베스트 쪽으로 돈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또돈 벌으면 회사를 또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만 매몰돌아요. 이 사람들이 돈을 다 가져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단 하나 부자가 될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어디냐 하면은, 그냥 네트워크가, 사업가가 되고, 큰 사업을 할수 있는 유일한 브릿지 징검다리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하는 순간 하자마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애터미 전체 그 시스템을 갖다가 100% 우리가 그냥 같이 공유를 해버리잖아요. 세상에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지름길이 있는 것도 당연히 그냥 공짜니까 공짜로 들어왔다가 또 공짜니까 그냥 쉽게 기어 나가버리고. 근데 이 안에는 이제 들어가면 이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수 있는 길이 유일하게 프랜차이즈, 이런 네트워크, 다단계가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현실이 너무, 빨리 바뀌니까, 한 5년 뒤에 우리, 현실이, 좌표가 어디까지 갈까 생각을 하면, 정말, 뭐,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지금 막 한창 우리가 강의 때마다 나오고 미디어에 나오는 거 이런 AR 증강 현실이나 가상 현실, MR 혼합 현실, 확장 현실, 이런 제3세계 이런 메타버스, 이 메타는 이런 가상 무슨 초월한다, 뭐 이런 뭐 버스는 유니버스, 이런 이제 이 3차원 세계 이런 아바타, 그 이제 왼쪽에 아바타가 그냥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손에 쥐어져죠. 방학일 장님이 그냥 우리가 우리 플랫폼에 들어가 가지고 내 얼굴이 그냥 내가 전 세계 오스트레일리아고 태국이고 그냥 다니면서 내 대신 에이전트 역할을 해서 사업 설명을 할수 있고 또 내가 실력이 딸리면은 방학일 회장님 아바타를 빌려 가지고 그냥 바로 설명을 하게끔 만드는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이제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그 특수 렌즈 이런 잠망경 하나만 눈에 끼면은
그냥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오른쪽 밑에 같은 데는 이렇게 그냥 내가 이걸 한번 써봤는데요. 정말 정말 그 놀라운 게 그냥 내가 그이 저기를 스페인을 다녀온 거기에 하고 이 파리 저기 에펠탑을 그냥 이렇게 내가 현장에서 보는 거와 똑같이 그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만하탄에 같으면은 그 이걸 쓰면은 엠파이어 빌딩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내가 직접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지고 그 높은 층에서 아래를 내려보면 행기증이 나는 걸 갖다가 그대로 눈앞에서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암이 흘러내리는 배를 타고 그 지나가는 거를 그걸 봤는데 그냥 양사망의 용암이 흘러내리는 데를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기가 막힌 어마어마한 그냥 이 소름이 끼치면서 흥분이 되는 이런 게 이제 우리 눈앞에 이렇게 이제 곧 이렇게 AR, VR 이런 시대가 눈앞에 오는 거죠. 그 왼쪽 밑에는 이제 이렇게 해군들이 특수훈련을 이 VR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훈련을 받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앞에 현실이 얼마나 빨리 지나갈지. 이게 그런데 우리가 그냥 여전히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어 가지고는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왜 애터미를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근데 95%가 하나같이 플랜 A밖에 없어요. 그냥 그 수입이 월급쟁이 하나, 아니면은 이렇게 장사를 하면 장사 하나, 이렇게 플랜 A 하나까지 있다가 그게 마감이 되면 내 수입도 마감이 돼가지고 국민연금이나 미국 같으면 소셜시큐리티 연금에 의존해가지고 세계를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반드시 내가 그래도 내한테 기회가 왔을 적에 내가 아직 한 살이라도 더 늙을 쓸 적에 더힘덜 닮아가지고 힘이 있을 적에 파이낸셜 플랜 B를 반드시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마음속에는 머릿속에는 뱅뱅 도는데 현실로 이걸 세우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애터미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을 자는 동안에도 워렌 버핏이 이야기하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그가 반드시 그 연금성 소득,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날이 가면 갈수록 달러가 늘어나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냥 오른쪽 위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아무리 젊을 때잘 나가고 돈을 많이 모아놨더라도 어느 날 노동 인컴 절벽에 서게 된다는 거죠. 제가 회계산을 하면서 이제 느낀 거는 돈들을 많이 모았어요. 근데 은퇴를 하고 나면은 많이 모은 사람이나 적게 모은 사람이나 그냥 그 씀씀이라는 게 있죠. 그게 거기서 거기예요. 왜냐하면 좀 모아놓은 사람들은 그거가 새어나가는 거가 두려워가지고 그걸 움켜쥐고 남들한테 나누는 문화를 전혀 못해요. 그게 뭐 없는 사람들은 없는 대로 그냥 늘 그렇게 사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 애터미는 이제 이게 나눌 수 있는 게 왜냐면 달만 지나면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파이낸셜 플랜 B는 옵션이 아니고 필수다. 이게 이제 전 세계가 동일하게 아침에 눈 뜨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일터로 그냥 이 가게로 그냥 출퇴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게 시간과 이 돈을 교환하는 여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안에 이제 미닝이 뭐냐 하면 이렇게 이 노동 인컴에 우리가 계속해서 젖어 있거나 거기에 속해 있으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의 힘을 빌려서 연금성 소득을 쌓기 위해 그게 우리의 파이낸셜 플랜 B가 필수적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게 제가 이걸 쉐어를 하는 건데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눈만 뜨면은 이 동네 호수가에 가가지고 양동에다가 물을 크고 작은 것들을 떠가지고 와서 동네 이게 탱크에다가 갖다 붓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가 다른 걸로 표현하면은 이 사람들이 봐서는 노동이고 우리 중에서 보면은 월급쟁이들이 직장생활 아까 출애피에 맥히면서 출퇴근하고 또 그냥 이 집을 이제 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돈이 그 비용이 지출이 적으니까 작은 양동이를 날라도 되겠죠. 근데 어느 날 집을 큰 집을 샀어. 그럼 은행에 대출 이자 뭐 갚는 게 바쁘잖아요. 그리고 또뭐 진급을 하면은 또 그냥 그거 포지션에 맞춰가지고 내가 또 열심히 뛰다 보면 어때요? 그냥 전부 다 그냥 더 바쁘게.
그냥 양동이를 두 번, 세번더큰 바깥으로 그러면서 지쳐가는 거죠. 이게 이제 노동 인컴의 양동이 운반 3이라는 게 결국은 이 노동 인컴의 그 말로로 가는 그 현실을 이제 이게 그 심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냥 3년, 5년, 10년 열심히 살았어요. 이 미국 같으면은 이제 그 가장 부지런한 직업이 생선 가게, 야채 가게, 데일리 가게, 세탁소, 뭐 이런 그 피자 가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새벽장을 일주일에 두 번씩 생선가게 가지고 프레시한 걸 사가지고 와야 되고, 야채 과일도 이렇게 그냥 그 프레시한 걸 사가지고 와서 그이 사람들이 그 손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아침에 진열 때다 진열을 해놔야 돼. 그리고는 잠자리로 가요. 그렇게 가장 부지런하게 사는데 3년, 5년, 10년 지나면 그 사람들이 삶의 질이 좋아지고 돈을 버느냐 하면 안 해요. 그냥 그 생존 경쟁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다람쥐가 가장 부지런하지만은 밟고 밟았는데 어때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그 여러분과 나의 모든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이에요. 이제 이게 그래서 이게 시간 낭비다. Don't waste time.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동이를 나르는 이 거기에서 스탑을 하고 이게 산 중턱에서 우리 부곡에까지 이게 시간은 걸리지만은 이게 파이프라인을 나면은 파이프라인을 시간은 걸리지만 놓고 난 다음에 3년이 걸려서라 놨다고. 2년이 걸려서 놓았어요. 그러나 어때요? 3대에 걸쳐서 끊임없이 그 프레시한 물이 산 중턱에서 우리 부엌으로 수도꼭지만 틀면 들어오는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 오토 소비자를 만들어 나가면은 소비자 아니에요. 오토 소비자예요. 소비자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소비자로 출발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오토 소비자를 만들어야 결국은 내가 자리를 떠든 그 사람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든 자기 스스로가 들어서 오다 행거가 내 구좌로 끊임없이 저금 통장으로 들어오는 그 원리로 돈이 들어오는 거지. 그냥 내가 배달하고 맨날 그냥 내가 오다 해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연금성 소득의 노동 인컴에 똑같은 원리예요. 왜냐하면 내가 안 움직이면은 피비가 안 올라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대 결단을 내야 되죠.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그냥 이런 액티브 노동 인컴 쪽으로 끊임없이 눈만 뜨면은 그냥 피자 가게 열어가지고 은퇴했으니까 그돈 가지고 이렇게 그냥 수입을 올리고 또뭐 진급을 하기 위해서 또 집을 새로 사고 이런 그 노동 인컴에 머물 것인가? 내가 이 이제 미국에서 제가 회계사를 하니까 정말 눈앞에 많이 본 거죠. 가게를 10개를 하든 5개를 하든 팬데믹이 되니까 또뭐 돈이 얼마가 들어오든 간에 딱 스탑이에요. 그럼 가게가 전부 다 문을 닫는 거죠. 이 그냥 그대로 끊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지금은 이 애터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팬데믹이 지나가면은 다시 그 자리에 가가지고 다시 매상을 올리려고 그 노동 캠프로 다시 가겠다고 하는 것이 거의 다예요. 근데 이게 정말 여러분 안에서도 지금 파타임으로 부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전업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많이 있죠. 근데 머릿속에 어떤 사람들은 애터미를 열심히 하고 팀장 가고 하는데도 머릿속에 새 차를 바꾸려고 그러고 또더더 좋은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건 회개해야 돼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게 큰 비즈니스를 봤으면 그냥 정말 똥, 그 중고차 사고 똥차 사고 그리고 그냥 이 집은 그냥 더 거꾸로 그냥 이그 저기 이 월세로나 이 저기 전세로 눌러 내려앉아 가지고 그 돈을 한 푼이라도 돈을 버는 거는 오로지 목적이 깨서 값하고 이 반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파타임으로 돈을 벌어야 돼. 그럼 얼마라도 벌면은 무조건 PB를 쏘는데 그래가지고 내 밑에 PB를 쓰면 그 PB가 나참 올래 받아먹어가지고 올라오는 크기로 하는 사람의 정신이 드는 사람이고 똑바로 하는 사람이지. 이걸 애터미 하는 사람 주변에 보면은 뭐차잘 좋은 거 샀다고 좋은 거 빼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중대 결단을 해서 나는 다시는 팬데믹 2차, 3차가 오더라도 다시는 그 길로 안갈 거야. 나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반드시 샘물처럼 돋아나는 패시브 인컴 연금성 소득 쪽으로 갈 거야.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정신이죠. 이용덕 씨가 지은 이제
5년 후에 난 어디에 있을 것인가, 시간이 나면 책을 구해가지고 한번 읽으면은 많은 이 교훈을, 교감을 받을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30년 이상 이런 그 대기업에서 전 세계 지사장도 하면서 만전이 세계를 다니면서 느끼고 자기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느낀 이런 이제 그 이거를 이 책에다가 담았는데 참그 배울 것이 느낄 게 많아요. 어쨌든 이제 이거를 내 개인에게 이제 이렇게 그이 저기를 잣대를 대어 보면은 지금 내가 현재에서 앞으로 5년 뒤에 내가 어디에 가 있을 것인가? 이 현상 유지로 그냥 머물 거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 고공 상승을 할 건지 아니면 지금보다도 더 디클라인 해가지고 내리막길에 있을 건지 어딘가에는 내가 속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그 추이를 하려고 그런 것도 어때요? 내가 과거 5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그러면은 아 내가 특별히 더 하는 게 뭐가 없어. 그러면 어때요? 그냥 현상 유지 가든지 더 내려가지. 아까 같이 파이낸셜 플랜 B를 따로 세우지 않는데 내가 더 좋아질 거를 희망하거나 기대한다는 건 어리석은 거죠. 그럼 내가 지금 파이낸셜 플랜 B가 계획이 없는 사람이면 내가 어떤 라이프를 살 것인가? 숫자로 이렇게 나타내 보면 이제 제가 좀 숫자에 이제 해결사다 보니까 직업상 숫자가 시각적으로 와 닿는 게좀더 빠르니까. 보통은 미국에서는 그 나이가 들어오는 한 달에 얼마가 됐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들어온 수입에서 비용을 제하고 뭐 전기께서 텔레폰 렌트비나 몰개지 내고 전부를 세입하는 거가 거의 힘들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100만 원 세입하는 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100만 원 세입한다고 쳐. 그러면 1년이면 얼마 소요해요? 1200만 원이죠. 그럼 내가 10년을 꼬박꼬박 지금 통장에 그렇게 되지도 않지만 했다고 쳐. 그럼 10년 했으면은 예, 1억 2천 가지고 내가 내 남은 라이프에 뭐를 그거 가지고 뭐그 내가 노후를 이렇게 뭐할수 있는 뭐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바로미터가 뭔가를 안 하면은 내 남은 라이프는 지금 다시 팬데믹 끝나고 피자 가게를 하고 생선 가게를 하고 가가지고 이런 이제 이 데일리 가게를 하고 내가 뭔가 이저 치킨 가게를 한다고 계획을 세운 거가 비용 다 제하고 내가 어디에 가 있을 것인가 답이 이미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심각하게 나한테 이런 unlimited opportunity라는 이 이런 어마어마한 무한 기회가 왔으면 그 기회를 정말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그이 목표가 이 financial freedom, 이게 이제 재정적인 자유. 재정적인 자유를 가진 사람 너무 많아요. 내가 회계사 하면서도. 근데 그 사람들이 딜레마가 뭐예요? 재정적인 자유, 돈은 있는데 그냥 시간이 없어.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나면 시간은 있는데 그때는 돈이 없어.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파이낸셜 프리덤은 내가 이 빠져나갈 넥스트 출구의 엑시시 언제냐? 내가 3년 뒤에 그게 빠져나갈 거, 5년 뒤에 나갈 거냐, 15년 뒤에 나갈 거냐, 아니면 2년 뒤에 바싹 그냥 전업으로 뛰어가지고 내가 빠져나올 거니까 내 출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재정적인 자유를 누리고 시간적인 자유를 누리면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든 내가 온라인에서 티켓팅을 겨울에는 여름이 있는 곳으로, 여름에는 겨울이 있는 곳, 이 스키를 탈수 있는 곳으로 내가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이게 바하마 쪽이지만은 이렇게 그 꿈의 드림랜드를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제가 그 젊을 때 이제 회계사 개업을 했을 적에 그때만 해도 좀 젊어 보이긴 하네요. 내가 이제 지금도 젊지만은 웃는 분들은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 이게 이제 미국의 각종 왼쪽에 10-40이라는 거는 이제 한국식으로 개인 연말 정산이고 11-20는 이제 법인들 세금 보관. 이걸 30년을 이렇게 해온 거예요. 뭐 감사 받아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회계사 일이니까. 또 이제 중간중간에 라이센스 리뉴얼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이 세미나에 참석을 해야지 뭐 99%가 다 오리엔탈들은 중국 애들하고 뭐 가끔씩 이렇게 보이지 거의 다 외국 애들이죠. 이게 이제 주로 이런 거 아틀란타 시리 이런 빠친코 이런 데서예요. 이게 뭐 그냥 우리 한 4시에 끝나면 한 400명 이런 회계사들이 전부 다 밑에 땡길로 내려가는 것 때문에 이제 이런 데서 해요.
제가 이제 멀쩡하게 잘 그대로 했으면은 좋을 텐데, 내 인생에 엄청난 일은 또 그냥, 이 인베스먼트에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일이 생겨가지고, 하나님한테 뒤에는 많이 원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교만을 꺾으려고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리는 계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첨단 산업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제가 그때에 가지고 있던 집이 6개가 돼 있었는데, 여기에 회계사에서 돈 들어오는 데를 갖다가 그냥 막이 첨단 사업 여기에 비즈니스 그 세우는데 거기다 돈을 집어넣다 보니까 제집 몰개지를 못 내고 하면서 그냥 집에 몰개지 그냥 한 개가 주류가 막히니까 그냥 연대로 전부 다 그냥 이게 막혀가지고 내가 결국은 뱅크럽시를 하게 됩니다. 파산을 하게 되고, 파산을 하고 나니까 내가 이제 거기서 쫓겨나온 거죠. 쫓겨나오니까 합구방만한 집으로 이제 렌트를 옮겨앉은 거죠. 그러고 보니까 딱 그냥 빈털터리예요. 딱 남는 거는 전부 다 잊어먹고, 책상 다리 딱 하나 남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회계사든 대로사든 뭐 의사든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머릿속에는 이게 knowledge, 이거는 누구도 이 전문직 이 라이센스 knowledge는 누구도 못 빼들어가니까 또 열심히 하면서 뭐또 집도 사고 나중에 이렇게는 했어요. 근데 늘 딜레마가 뭐냐면은 회계사는 이게 그냥 의사나 변호사들은 스트레스는 적게 받아요. 그렇지만은 일은 끝이 없어요. 마치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거예요. 뭐 일사분기 세일즈 텍스, 페이롤 텍스, 무슨 코퍼레이션 텍스 하고 나면은 또 연말 정산한다고 개인 텍스 밀려오면서 끊임없이 이게 밀려오는 거에 지쳐가지고 제가 그래서 늘이 갈등이 파이낸셜 플랜 B 갈등이 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때요? 이제 여러분이랑 나나 똑같잖아요. 이걸 근본적으로 파다가 밀려오는 걸 막는 거는 방파제를 구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방파제가 구축이 될 동안에 시간이 무척 걸려요. 그래서 소비자 군단을 우리가 오토 소비자 군단을 완전히 이렇게 그냥 형성을 해버리면은 그냥 이렇게 이제 그 내가 그 노동 인컴에서 해방이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이제 방파제를 구축을 하면 파도가 근본적으로 차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금성 소도로 가는 거를 심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근데 왜 회계사가 이제 이렇게 아톰이냐, 다단계냐.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이제 제 경우에는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스노볼 이펙트나 타임 듀플리케이션. 이 이제 성수 효과 이런 배수의 원리가 이 생명력이에요. 이게 지구상에서 이게 교과서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성공을 한 적이 없어. 뭐 이런 이제 눈을 처음에 우리가 소비자 하나 만들 적에 눈을 처음 뭉칠 적에 안 뭉쳐지죠. 근데 하나 어렵게 눈이 하나 뭉쳐지고 나면 어때요? 굴리면은 그냥 그다음에 이게 내리막길로 굴려 내려가면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이 스노볼이 되는 것처럼 이게 이제 처음에 소비자 만들고 조직 만들고 할 적에는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듀플리케이션이 생기면서 이런 성수 효과가 나타나는 거. 예, 누구나 처음에 그냥 왼쪽 오른쪽 그냥 이두 명씩 이렇게 스타트를 하잖아요. 그런데 두 명이 각자가 왼쪽 오른쪽 두 명을 예, 이렇게 빌드업을 해 나와요. 그러면 두 명이 네 명이 되고 네 명이 8명이 각자 한 명씩은 자기가 왼쪽 오른쪽 두 명을 내요. 16명이 되고 32명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복지의 힘이 늘어나는 거가 나중에 10단계까지 내려갈 때에는 1000명 정도 될 때까지 돈이 안 돼요. 돈될것 같죠? No. 아무리 소비자가 1000명 돼도 뭐 내일 해보니 사고 그 다음날도 해보니 사고 그 다음날도 화장품 사고 그 다음날 사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두 달에 하나 아니면은 그것도 그냥 그렇게 싼그이 화장품도 그런 것도 많이 발라야 뭐 얼굴이 바뀌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것도 눈꼬리만 쬐끔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얼굴이 이뻐지겠어요. 그러니까 석 달에도 오다 들어오고 이러니까 뭐이 수입이 안 돼. 그러나 이게 이제 1000명이 2000명이 되고 4000명이 되는데 이제 힘이 바뀌잖아요. 15단계 가면 16000명으로 늘어나요. 대개는 이제 제 경우에도 뭐 대충 about
본부장이지만은 미국에 글쎄 한 13만 명뭐 이렇게 정도는 안 되고 한 4만 명, 5만 명은 되는 것 같아요. 뭐 심총이 13만 명 된다니까. 근데 지금 뭐이 저기 한국에 이 크라운 클럽 이상 들어간 사람 다 모든 해프 밀리온 50만 명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분들 개인 그 이야기 들으면 왼쪽 오른쪽에 10명, 오른쪽에 10명 그 정도 자기가 회원가입시키는데 나머지는 뭐예요? 이 복지의 힘이. 근데 그 사람 이 원리가 한 번도 지구상에서 워킹을 한 적이 없어. 왜냐하면은 네트워크에 나오는 제품들은 다 좋아요. 근데 어때? 비싸니까. 재구매로 연결이 안 돼. 근데 애터미는 재구매로 연결이 되면서 회원 가입비가 없으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단계 가면은 해프 밀리온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렇게 늘어나는 이 성수의 법칙이 애터미에는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반드시 옵션이 아니라 이 믿음 가지고 눈에 안 보이지만은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그 보면은 이제 이 내가 한이이그 회사 이제 이 사장이 딱그 종업원한테 옵션을 줬어요. 네가 이 프로젝트를 끝내면은 그 밑에 보면은 you got offered 250,000 all penny. 그러니까 내가 2억 5천을 25만 불이니까 한국 돈은 2억 5천을 30일 안에 이 프로젝트 끝내면 주겠다. 아니면은 네가 더블로 오늘 페니부터요. 그러니까 한국에 그들하면 일전이죠. 일전부터 스타트해가지고 매일 더블로 주면. 근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진짜로 현실적으로 그 오퍼가 들어와서 30일 프로젝트인데.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오브코스 덜렁 그냥 2억 5천 웬떡이냐고 그걸로 받아 먹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복제의 힘을 아는 분들은 이게 복리로 해가지고 페니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페니로 받으면은 1센트가 그 다음날은 2센트 되고 4센트 되고 8센트 되고 16센트. 5일째가 아직 1달러도 아니고 16센트밖에 안 돼. 근데 15일째 가도 한달 프로젝트는 15일째 가도 기껏 163,163불밖에 안 돼. 근데 25일째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167,000불로 늘어나. 근데 그 다음날 26일 33만 따버리니까 33만으로 3억 3천으로 늘었어. 27일째 67만이에요. 28일째 134만 불이에요. 30일 되니까 530만 불, 53억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25만 불, 2억 5천으로 받았으면은 그냥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딱 하루 더 지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그냥 100억이라는 돈으로 넘어가 버린다고. 이 복제라는 거는, 따블이라는 거는 이게 내가 이 회원이 가입돼가지고 그냥 한이 20단계 갈 때는 돈안 돼요. 그런 내 머릿속에 그냥 이 안에서 계속 내 밑에 파트너들이 복제를, 그래서 복제 교육을 했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사람들이 그냥 계속해서, 그냥 이 배달을 해주는 거는 처음 출발은 배달을 하는 거로 출발하지만 그 길에 오래 머물면 안 돼요. 빨리 그 사람들을 이렇게 줌 미팅에 이렇게 들어와서 눈을 뜨게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 복제가 일어나면 어마어마한 그래서 뭐, 어느 거를 이 선택을 하겠냐. 우리는 무조건 이 복제의 힘인, 이 저기, 이제 이 복제의 힘을 믿고 성공의 8단계 마지막 그 복제가 안 되면은 7단계가 소용이 없다. 이게 핵심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복제의 힘은 이런 빅 비즈니스로 가게 하는 그 뼈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공상 만화가 아니고 이게 매직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 프루븐 이게 사이언스예요. 이게 이제 지금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렇게 나온 것들이 이제 아토미가 처음으로 교과서에 나온 게 접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하자면은 이 프랜차이즈 이런 맥도날드 같으면 전 세계 월드와이드로 이게 한 4만 개가 돼요. 처음에 한 개부터 시작을 했죠. 애터미드 한 달에 처음에는 한명 가입으로부터 시작했지만은 나중에 내 밑에 이렇게 크라운 마스터에 가면은 5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단이 생기는 원리는 이 복제의 힘 때문이다. 저는 이게 발발해가 되고 이게 귀가 엷어가지고요. 이게 내 자리를 꼬시는 사람들이 오면 덥석 물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약간 바보라고 그럴까. 하여튼 이좀이 사람이 심플해가지고 이그 따다 애터미 만나기 전에 할애합니다. 이게 MA도 했고 멜라루카도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고지주스 뭐 맨나텍 월드 벤처 이거는 이제 여행 그 저기 다단계인데
어쨌든 이제 이런 거를 화려하게 발당하는데 물론 다 실패를 했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뱅크럽시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뭐 시드머니 종잣돈 모으고 이래가지고 다시 좀 살만한 숨쉬는 공간으로 왔을 적에 이런 이제 컴포트존이라고 그러죠. 이 안전지대에서 머물러 있을 적에 이렇게 제 앞에 이 애터미가 다가옵니다. 이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라는 걸로.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가장 애터미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하면 마누라다. 옆에 안 듣고 있겠지 아마. 하여튼 간에 왜냐하면은 뭐 화려하게 다단계 다른 다단계라면서 고생을 하면서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 뭐 브랜드도 없는 걸 들고 와가지고 또 한다고 그러니까 기가 차겠죠 그냥. 그래서 하여튼 밤에 늦게 미팅하고 들어오면은 맨날 신발짝 그냥 손에 들고 이게 커피 들고 막 이렇게 살금살금 소리 안 나게 들어오다가 남자들은 이게 좀 맹해요. 여자들은 왜 그렇게 센스가 좋은지는 몰라도 그냥 떨그떠려요. 떨그떠려가지고 그냥 캉 소리가 나면은 저 아침에 일어나면은 반찬이 형편없죠. 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왜 하든지 말든지 잠자는 사자의 뭐를 건드렸다 이거죠. 하여튼. 그런데 이제 제일 이제 메인 프라블럼은 시간 투자였어요. 왜냐하면 시간 투자가 회계사 일도 해야 되고 이걸 애터미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돈도 아직 안 되는데 회계사 일을 등한시하면 내가 반스박기가 쫓겨나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양다리 작전을 하는 게 가장 어려웠는데 이제 나중에 이쪽이 돈이 되면서부터 이제 그쪽으로 시간 투자. 여러분들도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처음에는 파타임으로 이렇게 부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오토 판매사가 넘어서고 하면은 어느 순간에 빨리 시간 투자. 시간 투자하는 것만큼 게임, 그냥 이게 빨리 이거 승부수가 되는 거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일궈 나갈 적에는, 이게 필라델피아에 거기 이제 근사님 한 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해모임을 먹이면서 이 출발하다 보니까, 아, 이게 분들이 몰고 오는 거가 거기에서 거기라고 다 몰고 오는 게다 70대를 끌고 와요. 그래서 한 2년간 하는데, 이건 뭐, 영맨들이 들어올 걸 기대하면서 계속 그 물을 주고 이렇게 심었는데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접으려고 하는데, 머릿속에는 아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 나올 때까지는 일단, 버텨보자 했는데, 그게, 결국은 승부수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씨가 흩어졌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거기서 LA로 번지고 또 이제 거기에서 메릴랜드로 씨가 흩어져가지고 버지니아로 번지고 노스캐롤라이나 번지고 필리핀으로 거기 불똥이 튀고 또 조지아로 거기서 그이 빌라에서 출발한 건데 조지아로 번져가지고 거기서 멕시코가 열리고 또 이제 뉴저지에서는 뉴욕을 열리면서 캄보디아가 열리고 싱가포르가 열리고 인도네시아가 열리고 이제 호주에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이전 세계 글로벌로 이제 이렇게 확장이 돼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분이 접으려고 할 때가 아니라 계속해서 거기에서 생장점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하나 이게 이제 그 나올 때까지 그거를 인내심을 갖고 하는 거가 너무도 너무도 중요하다겠어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갔을 적에 왼쪽에는 이제 영어 미팅 끝나고 나서 이제 오른쪽에는 사실은 여기 그이 필라로 온 신우가 그 제품을 받고 자기 샌프란시스코 돌아갔는데 자기 딸이 경찰이었어요. 근데 한국말을 못해. 근데 영어권인데 엄마 이거 제품 이거 비즈니스 때 이거 돈 되는 거 설명할 사람 나한테 연결시켜줘. 이게 내 귀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이제 리더들은 어때요? 딱 그냥 듣는 순간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바로 비행기에 잡아서 바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권 그 여자 하나 보고 날아갔는데 이렇게 한국 아줌마들도 모아놔가지고 내가 놀랐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출발해서 이제 그쪽이 라인이 이제 열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보스턴에서 이제 제가 강의 중이고 또 이거는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이제 캄보디아 그 15년째 선교사를 하는 그 한국 선교사님 부부 그 산하에 유치원을 따로 부슬라키로 그 경영을 하는데 그 유치원의 교사들이 한 20명이 돼요. 그 사모님이 이제 이 사람들을 좀그 강의를 하라고 그래서 내가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밑에 현지인 그 교감, 그 현지인을 이분이 그 어느 정도 보상 플랜 가기 전에 이해를 하고 또 열심히 하고 이래서 좀 제대로 아는 줄 알았어요. 강의가 끝나고 나서 내가 이제 중요한 여러분들한테 팁인데,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영어가 되는 몇 사람한테 그 개인 질문을 했어. 그랬더니 하나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수입 보상 플랜에 대해서. 그랬더니 내가 알고 봤더니 이 오은이라는 이 친구가 본인 자신이 이게 마케팅 스트럭처를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통역을 하는 거가 뭐 그냥 대충 얼버무려 가지고 그냥 이렇게 통역을 한 거예요. 그런 게 우사한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큰 깨달음을 깨닫고는 이 친구를 2시간을 따로 이그 개인 교습을 해가지고 마케팅 스트럭처를 쫙 그냥 내가 훑어줬어요. 이제 이 친구가 완전히 이해가 돼버렸어.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강의를 할 적에는 얘가 내 입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직강으로 통역을 해야 되는데 바위 막 안에서 막 그냥 방이 뜨거워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애들이 막 희망이 생기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그냥 이 해외에 이제 시가 막 흩어져요. 여러분 밑에 라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쉽게 영어가 안 되면 통역관을 쓰기도 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내가 다른 강의에서 들었는데 그게 도움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통역관이 마케팅 스트라치를 이해를 못하면은 그게 제대로 연결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영어가 좀 부족하지만은 내 사내의 젊은 애들, 영어가 좀 되는 애들을 훈련시켜서 차라리 그 사람들이 통해서 하는 게더 효과적이 되는 거죠. 왜냐면 영어를 잘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전 세계에서 영어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영어는 못해도 비즈니스는 제일 잘하잖아요. 이게 데피니션만. 그 안에 있는 줄기만 제대로 이제 전달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런 경험도 제가 잠깐 쉐어를 하고 이걸 이제 그 싱가포르에 갔을 적에 제가 이제 미팅 후에 찍은 사진이고 이거는 이제 멕시코로 시가 흩어져 가지고 지금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정말 이런 쪽으로 매일 내 몸은 하나인데 그냥 태국부터 그냥 이 인도네시아, 차이나 막 그냥 정신없이 다닐 텐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리더들한테는 팬데믹이 너무너무 황금알을 준 거예요. 그냥 안방에서 전 세계를 이렇게 그냥, 그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시간대별로 강의를 할 수가 있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카운터 베네핏이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왜 애터미가 성공의 도구인가?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게 안에 늘그 봤던 교육이, 여기가 그다 담겨 있어요. 그냥 이 저기 대중명품 수익구조, 이 마케팅 스트럭처 이런 수익구조가 그냥 넘버 원도 넘버 투도 넘버 쓰리도 수익구조예요. 이게 이제 유승현 총장님이 처음에 그냥 이거 딱 이해하고 게임 끝 하는 거 같은 거예요. 이제 이 안에 이제 이런 애터미가 100년이 가도 이 일을 버팀목이 되는 거는 이렇게 정말 100년에 가도 만나지 못할 이 박한길 회장님 같은 뛰어난 경영 능력과 이런 절대 시스템이 받쳐주기 때문에 우리는 애터미에서는 이게 no exception, anybody can be success. 이게 맞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답을 가지고 애터미 사업을 하잖아. 이게 막연하게 뭐 그냥 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뭐 왼쪽에 25명, 오른쪽에 25명 포럼마다 10만 PB. 250만 PB 만들면 오토팜 회사 가는 거니까 이게 답장을 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냥 뭐 10만 PB 뭐 그게 뭐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보통 한 가정당 미국에서는 30가지, 한국에서는 450가지가 있으니까 뭐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어쨌든 한 30가지인데 그게 뭐 이게 애터미 화장품만 해도 한 세트가 5가지. 그러면 이브닝 세트 네 가지 벌써 아홉 가지잖아요. 거기다가 뭐 커피부터 뭐 온갖 그냥 건강식품, 뭐 치약지수려면 30가지. 그러면 한 달에 평균 10만 PB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25가지 모으면 엑스트라로 400불이 이게 판매사 수당이 나오는 거니까요. 이거를 이제 그러면은 왼쪽 오른쪽에 25명이 25명에 50명 만드는 거가 답을 알고 가는 것 때문에 우리 오토판매사 길은 뭐라고 그래요? 그냥 알고 가는 길. 아니면 이미 이겨놓고 싸운다. 이겨놓고 싸운 거는 50명을 거꾸로 매일매일 쥐어 나가는 게예요. 한명 들어오면 49명 남았네. 그 다음에 또한명또 저기, 오토 소비자 만들면 48명 남았네. 그리고 이겨놓고 그냥 거꾸로 이게 쥐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또 이거는 그냥 어차피 내가 답안지를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적에 GPS가 코드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가면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 원리는 똑같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내가 그냥 1년 만에 갈 거냐, 2년 만에 갈 거냐, 4년 만에 갈 거냐, 10년 만에 갈 거냐, 이제 그 게임은 이제 각자가 이 애터미 비즈니스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본인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 한 달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은 12달에 12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48명, 50명을 채워야 되는데, 4년 하면은 그냥 뭐 50명 가까이 되겠죠. 근데 한 달에 2명을 했어. 그럼 24명이에요, 1년에. 그럼 2년 하면은 50명 가까이 나오죠, 48명. 근데 일주일에 1명을 했어. 50이 주니까 50명이 넘었었어. 물론 이제 이거를 갖다가 왼쪽, 오른쪽에, 내가 이게 이제 각자가 뭐 이제 왼쪽에 50, 45, 50명, 오른쪽에 50명 하는 거가 이 방학일 회장님 말에 따라 나도 100명은 못 해.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작전 계획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나누잖아요. 이번 팀장이 안 됐어도 저 내가 좌측에 9명, 오른쪽에 6명을 심었어요. 근데 내려가다 보니까 약간 액티브하게 관심이 가지는 소비자가 멤버 D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왼쪽에 8명, 오른쪽에 7명을 이렇게 도표를 이제 7명 칸 때문에 다 채우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심볼로 8명, 7명 하면 15명, 뭐 그냥 자기 조카였고 동생이었고 뭐 이렇게 그냥 친구들 엮고 하면은 15명 충분히 소비자 만들 수가 있죠. 그 멤버 B가 15명에 만들었어. 그 밑에 내려가다가 보니까 쭉 내려가다가 또 약간 액티브한 사람 멤버 F가 들어오면서 왼쪽에 6명, 오른쪽에 5명, 11명이 됐어요. 그 다음 내려가다 멤버 H가 5명 하니까 10명이 됐어. 그러면 합하니까 내 왼쪽 줄은 45명, 거의 50명이 됐어요. 그 요거는 이제, 우리는 이제 소비자 50명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그 소실적 기준으로 이제 지금 이 잡았는데, 왼쪽은 왜냐면 뭐 이게 이제 우리의 그저 팀, 이 스폰서하고 같이 팀이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쉬워요. 그래서 이제 카운트를 오른쪽을 소실적을 기준으로 50명을 하면 오른쪽도 멤버 B가 들어오면서 왼쪽에 8명, 오른쪽에 7명 가지고 그냥 15명을 만들어냈어. 근데 멤버 S가 왼쪽, 오른쪽 해가 15명 만들었어요. 그리고 왼쪽 줄로 타고 내려가다가 저 밑에서 필리핀에서 멤버 R이 들어오면서 왼쪽, 오른쪽에 4명, 4명 해가 8명이 됐어. 합하니까 여기서도 44명, 거의 50명이 됐어. 근데, 뭐, 이게 한 달에 10만 PB를 기준으로 했을 적인데, 20만 PB를 하면 어때요?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죠? 뭐, 얼마든지 20만 PB도 그냥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내가 구체적으로, 이게 그 답안지를 가지고 오토 판매사를 향해서 가는 작전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스판스하고, 싯다운 해가지고 작전 계획을 세워서 이제 이게 팀 플레이를 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의 어떤 면에서는 이 미팅의 하이라이트. 왼쪽에는 누구나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100% 성공을 하죠. 이제 subject to condition을 가지고 단 이제 널 스폰서가 이야기하는 대로. 스폰서가 회사가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사람들. 자, 이제 다른 다단계는 왜 이게 어려우냐 하면은 거기에는 능력이 필요해요. 다른 다단계는 회원도 가입을 못하면은 그냥 조직이 늘어나질 않아. 또 그냥 세일즈를 못하면은 PB가 놀러 와. 또말 주변이 좋아야 계속해서 이게 안에서 새로운 멤버가 들어와. 근데 이게 이세 가지가 이 주요 요건이 안 맞으면은 이게 그냥 이그 자리에 머물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이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어때요? 애터미는 그냥 뭐 국민학교 나온 사람 뭐 이런 뉴욕 같으면 이번에 아니죠. LA에는 지금 저이그또한 분이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총장을 갔어요. 이분도 그냥 내하고 만나가지고 얘기할 적에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이게 몰라요 하는 것도 없어요. 이제 스타마스터 여행 갔을 적에 이제 둘이서 나온 음에서 내가 그때 들은 이야기죠. 근데 그냥 그 센터 미팅 때 자기는 설거지하고 이렇게 그냥 뭐 뒤치다꺼리 하는 것밖에 없는데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하는데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 나왔어요.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눈을 떠버렸어. 이거 안할 이유가 없네. 내만 손해네. 그래서 이제 왼쪽, 오른쪽을 펼쳐나기 싫어하게. 그래서 그냥 부지런히 그냥 막 전화들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리를 펼쳐나가다가 100단계면 돼서 어느 날 동수라는 애가 내 밑으로 회원을 가입을 했어. 99%가 내가 회원 가입시키는 거 아니고 내 밑에 회원의 회원이 이내 지인의 지인이 가입을 하는 게 우리 애터미 수익, 조직도의 원리잖아요. 근데 동수라는 사람이 가입이 됐어. 그럼 동수는 스마트 가이예요. 그냥 스마트 가이가 아니고 영 스마트 가이인데 이 글로벌 문어발 글로벌 스마트 가이예요. 근데 얘가 눈을 떠버렸어. 그래서 우리 애터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애터미는 무슨 비즈니스 하냐 하면은 애터미를 알아버리는 사람을 찾는 비즈니스예요. 그 내가 그냥 이 사람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냥 막이 사람을 데리고 그냥 애글복글 하면서 가서 막 그냥 이 애를 우리가 많이 처음에 썼잖아요. 이제 나중에 깨달은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아, 소비자구나. 소비자구나. 말로는 눈앞에서는 당신 성공할 거야. 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내가 알고 있어요. 아, 이번은 소비자가이구나. 그러면 시간을 빨리빨리 그냥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계속 공을 들이는 것보다는 건너뛰고 건너뛰고 하다 보면은 이걸 기자에 목이 말라 기다리는 사람들이 동수 같은 사람이 탁 만나면은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은 눈을 딱 떠버리니까 이게 글로벌 비즈니스네. 이 사람이 왼쪽 오른쪽을 키워나가기 시작해. 그 다음에 캐나다에도 전화하고 캐나다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도 전화하고 막 그냥 눈 뜨면은 이 왼쪽 오른쪽에 막 키워나가기 시작하는데 어때요? 이 동수가 그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 100% 나의 능력이 되고, 동수가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제주도를 가고 그냥 이렇게 여수를 가고 하면서 이런 모든 이런 노력이 그의 노력이 100% 나의 노력이 되고, 동수가 올리는 모든 PB가 나의 100% 노력이 PB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원리 때문에 애터미는 누구나 국민학교를 나오든 나이가 많든 이런 백그라운드가 전혀 필요 없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문제는 3년이냐 5년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제너럴 커미션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이 그냥 3천만 원 이상 버는데 5천만 대게 다갈수 있어. 이런 거는 뭐 그냥 몇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야기 때문에 제가 이제 스폰서님들이 도움을 받기라고 지금 여기에 이제 그 하이라이트가 이제 이 원리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 잊어먹었는데, 아, 이게 되는 거구나. 왜냐면은 이게 무한 단계라는 거가 이 그림으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 100단계 밑에서 누군가가 오늘 하루에 해모임을 삼아서 54,600 PB가 뜬 거예요. 그런데 100단계 밑에서, 1000단계 밑에서 해모임을 사먹었어. 그러면은 그게 100% 109,200 PB가 내한테 올라오는 거예요. 자, 나는 수성구에 사는데 5년 전에 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 이모가 오늘 칫솔 한 박스를 사서 5,000 PB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이모가 또 자기 조카가 그냥 호주에 살고 있는 조카한테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날 또이 칫솔 한 박스를 샀어. 만 단계 밑에서 올라온 거예요. 5,000 PB, 10,000 PB가 오른쪽에서 올라가고 올라가서 내한테 올라오는 것까지. 이게 이제 이 무한 단계라는 이 비밀이 뭐 글로벌 아이디어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수익 구조를 이해한다. 이게 그냥 아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슴으로 이해가 되는 거. 그것도 직급이 올라가면서 이해하는 게다 달라요, 맛이. 어쨌든 이건 무조건 되는 거구나. 이게 이제 이 하이라이터 이제 키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노동인캄 근로소득에 머물 거냐, 아니면 파이프라인 끊임없이 재구매가 들어오는 시스템 소득으로 내가 길이 멀어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냐. 물론 이제 이런 뭐 자본소득 이런 저 주주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크게 부러워할 것은 아닌 게 어쨌든 미국에도 1% 상위권이 이제 월급을 받는 그 수익의 1% 상위권이 있잖아요. 그게 한 50만 불이에요. 5억을 벌면은 미국 탑 1%에 들어가요. 그게 지금 미국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5만 댁에서 다 만나잖아요. 내년에 스페인이 열리고, 독일이 열리는데 그 사람들도 5년 뒤에는
우리와 같이 오만댁에서 만나게끔 돼 있는 구조잖아요. 근데 우리가 2년, 내년에 갈 때는 독일, 스페인에 있는 사람보다도 내가 늦게 오만댁에 가야 될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게 12달이면 60만 불, 연봉 60에 6억이거든요. 그 미국의 상위 탑 1%를 뛰어넘기 때문에 이런 자본 소득을 가진 사람을부터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이 오토 판매사의 값어치가 한국에서는 제가 듣기로 20년 공무원을 하면은 한 달에 그냥 미국 돈으로 2,700불, 270만 원. 10억 빌딩, 미국도, 한국도 비슷해요. 아, 미국도. 그 10억 빌딩 가지고 있으면 한 달에 한 2,000불, 뭐이 정도, 그 200만 원 받는 걸로 아는데, 미국도 이 10억짜리, 100만 불짜리 빌딩 가지면은 뭐 위에 집두 개, 방두 개, 밑에 그냥 가게 두개이 정도거든요. 그냥 비용 제하고 뭐 하고 하면 한 달에 한 2,000불 들어와요. 그리고 그 2,000불을 만들기 위해서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는 한 2년 전 이야기 스토리는 160만 불 은행에다가 저금 통장에 그 저축구좌 이으면은 한 달에 2,000불 나와. 지금은 이자율이 너무 낮아져가지고 0.03% 이렇거든요. 1,600만 불, 16억을 여놔야 그냥 기껏 한 달에 2,000불. 이게 오토 판매사 한 2,000불 들어온다는 게 이게 자산 값어치를 어마무시한데 이걸 사람들이 그냥 뭐 킥하는 거죠. 그냥 이 이제 연금성 소득의 이 값어치를 아직은 이제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어떠냐 하면은 이 95%가 되게 이 보통 사람들은 이게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볼수 있는 게 visible, seeable, touchable, countable. 이게 만져주고, 이게 그 카운트에서 계산돼서 돈이 찍혀지는 거, 델리 가게 하면은 그냥 피자 가게 뭐 이런 빵집을 하면은 눈앞에서 계산해 돈이 올라오는 거지.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이렇게 카운트가 되는 것만 자산 값어치로 치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런 부유층에 있는 5% 부자들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Invisible, unseeable, untouchable, uncountable. 이렇게 눈에 안 보이지고 만져지지 않고 여기에다가 이 사람들은, 이런 주주들은 전부 다그 비중을 두고 사업을, 이렇게 파이플라인 사업을 구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회계사들은 이제 이게 대차대조표예요. 고정자산과 무형자산이 있어요. 근데 고정자산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이 땅이나 장비나 눈에 빌딩 다 보이는 거예요. 공장이나. 그 무형자산이 큰 돈은 이 무형자산에 다니는데 이거는 브랜드라든지 권리금, 이게 굿윌 이런 특허권이나 트레이드마크 지적권.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여기에 큰 자산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무형자산에 이에 66.5%고 이런 브랜드 가치 합하면은 무려 이 85%가 눈에 안 보이는 자산이 이 대기업들의 재무구조에 다 대차대조표에 들어가 있고 눈에 보이는 거는 쥐꼬리만큼 이거 책상다리 붕대 컴퓨터 이런 장비들이에요. 우리 애터미에도 똑 마찬가지예요. 물 밑에서 자라 오르고 있는 오토 팀장이 되고 이 오토 판매사가 되는 어마어마한 20억이라는 이런 돈을 벌었는데도 그게 그냥 눈에 안 보이니까 돈으로 치지를 않는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은, 나 아는 사람 없어. 명단도 없어. 많은 이제 컴플레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처음에 그냥 왼쪽에 뺑뺑, 오른쪽에 뺑뺑 해가지고 그냥 네일도 아이크림 하나 들고 10리킬도 가고 30리킬도 가고 오늘도 뭐 큰일 했다 하면서 박수치고 이랬는데 그게 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사람 망담 많이 필요 없어요. 내가 ABCDE 한 5명이라도 그냥 내 조카가 돼서 조카가 치약 치솔 써보고 샴푸 써보고 커피 먹어보고 뭐 이것저것 먹어보고 좋지? 그러면 네가 좋아하면 좋아할 사람 5명만 너 명단 좀 줘. 또 이모한테 줬어. 이모가 그냥 이것저것 그냥 이렇게 스킨케어부터 해가지고 건강식품부터 해가 먹어보고 좋지? 그럼 이모가 좋아하는 거 좋아할 사람 있어. 5명만 내놔. 그러면 어때요? 5명 소개받는 거는 뭐 빅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름에 명단을 갖다가 이렇게 5명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5명이 아니고 25명이 됐어. 25명이 5명만 소개받는 거예요. 그럼 어때? 125명이 됐어. 125명이 또 5명만 소개받았더니 625명, 700명 가까이 되는 거대한 조직이 되는 거예요. 마치 아까 한 명에서 출발했지만은 10단계 들어가면 1000명인데 2단계에서 2명을 각자 이그 자기의 2명을 하면은
1000단계에서 2명을 하는 건 그때 2000명이 됐어. 2000명도 각자는 2명씩만 했어요. 2단계에서 2명 하나, 1단계에서 2명 하나, 1000단계에서 2명 하나 똑같아 원래나. 그런데 복수로 해가지고 2000명이 4000명이 8000명이 늘어났잖아요. 여기서 700명이라는 거대한 조직으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사람 없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냥 누군가가 좋아하는 사람 하나가 물리면은 그 좋아하는 그 사람만 동김치도 담아주고 빈대떡도 담아주고 오늘 비가 오는데 뭐 지나가다가 내가 담아간 너무 많다 야 순이야 같이 안 먹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알콩달콩 해놓으면 이제 그 사람이 그냥 릴레이션십이 좋아지면은 그런 게다 있나 싶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릴레이션십을 쌓아 나가면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월드에서 가장 애터미를 하면서 딜레마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다 아는 대로 거절인 거예요. 만약에 거절을 안 됐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산하에서 그냥 방방방방 냄비그릇처럼 뛰다가 나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자빠져 있어. 왜냐하면은 그냥 아무 누구도 어떻게 하라고 코치도 안 하고 지가 혼자 나가서 뛰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사람은 준비가 이 그냥 마음만 급했지 이걸 이 철갑옷을 입고 심장에다가 이렇게 그냥 총탄이 날라오면 이런 방어 준비를 전혀 안 하고 내보낸 거예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근데 대개 어때요? 거절하면은 내가 그냥 주얼리 가게 가고 있으면 지가 거기 갔으면 10수년을 주얼리를 거기서 샀어. 이 언니는 반드시 자기가 송금하면은 사인을 하고 그냥 물건 사줄 줄 알았더니 노. 니 같은 거 하루에도 몇 번이요. 박정수 그 임페리얼 하던 그런 이야기 똑같죠. 그 다음, 뭐, 맨날 가가지고, 드나들던 네일 가게에서 그냥 내가 거기서 늘 했는데, 이제 해줄 줄 알았죠. 그내 베스트 프렌드, 그냥 가서 하면 얘는 두 말도 않고 사인해줄 줄 알았죠. 근데 갈 적이 어때요? 갈 적에 그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 거절했는데, 그 다음날 그 사람은 뭘 거절했는지, 왜 거절했는지도 모르는, 그냥 싫은 거예요. 근데 내가 갈 적에는 나는 어때요? 내 안에 기대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사인해줄 거야 하고. 이게, 이제, 그래서 ES 사인을 받는 데에 그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육과 원칙에 의해 가지고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그냥 이걸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또 도표가 있으면 여기에 이 언제 이제 누구하고 어디에 가가지고 어디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우가 들어가면은 그냥 부엌에 있는 거싹 바꾸고 그냥 화장대에 있는 거에 싹 바꾸고 주방에 있는 거싹 바꾸고 그냥 이게 제품들 바꾸고 그다음에 여기서 누구와 후그 누구하고 만나가지고 또왓그이 사람은 대머리야 머리가 빠졌으니까 그냥 아 이거는 예 대머리면은 생보다는 이게 탁 맞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몸이 뭐 피곤하다 해모임 뭐 이래가지고 무엇을 그래서 이 사람한테 왜 이거를 전달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이 안에 있는 누구에게 언제 이거를 끄짐없이 눈 뜨면은 명단을 가지고 내가 적절한 시기에 이 사람을 내가 어느 장소에서 언제 제주도에 날아가가지고 언제 만날 거고 무엇을 전달할 거고 이걸 끄짐없이 내 머릿속에서 이게 하는 데야지 내가 가면서 이 사람이 사인해 줄 거야 기대치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험도 안 들고 힘도 안 들고 갈 수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걸 그런 준비를 안 시켜주고 내보내면 그냥 이거 안 되는 거고 하고 깨갱하고 꼬리를 내려버리면은 그냥 소비자로 쳐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는 이렇게 끊임없이 이런 그이 저기 그 빌딩에 이 마치 말하자면 베이스먼트 그 베이스먼트가 기초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돈도 안 되고 빌딩이 올라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2년 정도 베이스먼트가 다 끝나고 나면은 어느 날몇 개월 지나서 가면은 30층, 50층째 빌딩이 올라가 있어요. 말하자면 이 끝도 없이 그냥 모종을 심어놨는데 이 모소대나무 그 죽순을 씨앗을 심어놨는데 그냥 1년 지나도 이렇게 그냥 그 가서 물 맨날 아침 저녁 물 주고 비료 주고 하고 했는데도 잡초 뽑아주고 했는데 2년이 지나도 그냥 목고기를 안 내밀어 3년이 지나도 안 올라 4년이 지나도 목고기를 안 올라 4년 반이 됐더니가 뾰족하게 올라왔어 그게 이제 왼쪽 위에 제일 왼쪽에 근데 한번 모종에 나오냐 그때요 그냥 6주 안에 90피트가 그냥 올라가는 거
그랬더니 그 사이에는 어때요? 그 밑에서 끊임없이 일을 안 하고 있냐면은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소비자가 소비자가 소비자를 가지를 치면서 돈은 안 되지만 소비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면서 어느 날 나중에 복제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냥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성이 높은 모소 대나무가 만들어지는 원리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처음부터까지 복제의 원리나 이 애터미의 마케팅 원리가 이제 이게 바르게 정리가 돼. 네, 오늘 이렇게 예를 받았어요. 뭔가는 여기서 있는데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고, 또 이걸 안 하면은 내가 10년 후에도 희망이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뭔가는 중대 결심을 하고 예를 받았어요. 문제는 내일 아침에요. 아침에 일어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막막한 거예요. 어디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냥 새카매, 그냥 캄캄해. 근데 이제 한 그냥 뭔가 해보려고 움직이다 보면은 안 돼, 안 돼. 전부 다 거절당해. 그러면 어때요? 깨갱하고 꼬리를 내는 거죠. 근데 우리 이 머릿속에는 이게 뇌 속에는 그냥 우리가 생활하는 게이그 분별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는 이 consciousness라고 그래가지고 이 현재의 의식이 그냥 우리 그 90%를 이걸 지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이문 밑에 90% 잠재 의식은 이건 항상 부정적인 이 네가티브한 그안 돼, 안 돼, 안돼 하는 게 머리에 속에 이게 그냥 끊임없이 잠재를 하고 있는 거가 이게 그래서 마치 빙산에다가 비유를 하잖아요. 빙산이 그냥 90%가 물 밑에 있는데 큰 배가 지나가다가 위에 떠 있는 자그마한 것만 보고 지나가다가 거기에 부닥쳐가지고 파산을 당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부정적인 걸 이길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은 나도 그렇지만 내 밑에 있는 사나이 회원가입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얼마간 하다가 그냥 어느 날 네가티브 그게 전부 다이 블락에 이 잠재의식 여기에 다 망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애터미 성공 시스템에 여기에 안 들어오거나 끊임없이 원데이 세미나, 줌 미팅, 로컬 미팅, 팀 미팅, 이 석세스 아카데미 이게 안 들어오거나 내가 소비자로 결국은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성공 시스템을 거기에 이제 성공의 8단계 에이코아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 그 애터미 안에 담겨져 있는 정말 건강을 이렇게 건강을 캐내는 비즈니스거든요. 이 건강을 발견을 했어. 그러면 이걸 갖다가 팀워크 돼 가지고 우리가 빨리 캐내면은 내가 그냥 이 어마어마한 재산이 되는 이런 원리가 이 비밀이 안에 숨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복지의 힘을 빌려서 모두 성공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